안녕하세요,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할까 합니다. 한 1년 반 정도 쓴것 같은데, 와이프가 제일 만족해하는 가전제품 중 하나입니다. 동작 방법하고 실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을 누르면 청소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샤오미는 제가 알기로는 6세대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1세대, 2세대는 1세대에서 물걸레 청소기가 추가가 됐고, 3세대 제품은 저가형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게 잘 움직이고요. 한 번만 돌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번 그 레이저로 지형을 탐색한 다음에 움직이고 청소를 합니다. 지금은 아마 지형을 탐색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 집을 먼저 스캐닝하고 그리고 청소를 시작하더라고요. 저 위에 그 동그란 거 빨간색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이 레이저로 탐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오미 청소기를 살 때는 지금 마그네틱 같은 거를 사서 저는 둔턱 같은데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얘가 돌아다니면서 인식을 해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들어가는데 보고 스스로 떨어지지 않아서 굳이 마그네틱 이걸 사서 저희가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전에는 그 청소기로 청소하는 게 되게 귀찮았었는데, 외출할 때 청소기를 켜놓고 가거나 혹은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리모트로 다시 키도 끄고 특정 부위만 청소를 할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청소를 완전히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스캐닝을 하는 단계예요.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제일 만족스러운 거는 의자 같은 거를 청소할 때인데,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충대충 하게 되잖아요. 근데 쟤는 모서리까지 360도를 돌아가면서 청소를 다 해주더라고요. 연수구 밑에 붓이 달려있어서 빠짐없이 청소를 잘 합니다. 저런 식으로 연습하는데, 소음은 일반 청소기 돌리는 것보다는 약간 더 조용한 것 같긴 한데 큰 차이는 없고요. 가까이 좀 들으면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저쪽을 청소하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청소를 다 한 다음에는 스마트폰에다가 본인이 청소를 했던 기억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바닥에 옷가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 롤러 부분에 감기게 돼서 작동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청소하기 전에 저렇게 의자 같은 것들을 위로 올려두는 편입니다. 바닥에는 사실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두었고요. 그냥 외출할 때 의자만 위로 올려두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저렇게 갔다가 이만큼 와서 다시 이렇게 제법 꼼꼼하게 청소를 잘 하고 저 필터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비워보면 먼지가 꽤 많은 편입니다. 저희 강아지가 쏘였다네요. 참고로 쟤는 시주구요. 5살 여아입니다. 테리, 이리 와. 저렇게 대변을 가리면 보상으로 간식을 주는데 저를 기다렸다가 똥을 쌉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면 먹이를 먹지 않아요. 막아. 저 아까 저기 스캐닝 한 대고 다시 들어가서 저렇게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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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짐없이 청소를 해줘서 사실은 집에 세탁기하고 그 로봇 청소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저희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사실 2세대 샤오미 물걸레 청소기를 살까 했는데 어떤 분 리뷰에 보면 그냥 하단 부분에 젖은 걸레를 매달고 돌아다니는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주말에 그냥 스팀 청소기로 한번 걸레 청소를 하고 평소에는 매일 저렇게 청소기를 돌리는 게 요즘은 미세먼지도 많아서 거기에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세대 지금으로도 만족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청소기가 어떻게 청소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스마트폰에 그 리포트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필터나 아니면 이제 안에 있는 부속품 같은 거, 이런 솔 같은 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면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주기적으로 필터를 갈아주는데 요게 이번에 시켰던 그 필터입니다. 요렇게 다섯 개를 구매를 했는데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6불 36전, 그러니까 대략 한 요런 필터 한 개가 배송비 포함해서 한 1,3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고요. 사실은
나가기 전에 청소를 시켜놨던 거라서 제가 한번 정지를 시키고 필터가 어떻게 달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시킬 때는 이거 그냥 누르면 되고요. 그 음성은 영어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를 이렇게 열면 이 안에 이렇게 필터가 있고요. 나중에 그 필터를 갈 때는 여기만 이렇게 여기만 살짝 들어주면 필터가 분리됩니다. 아침에 나갈 때 매일 하는데 아침에 나가서 돌려놓은 그 한 먼지는 한 요 정도 쌓였네요. 해놓고 닫고 만약에 그 얘가 청소를 다 하거나 중간에 끝내고 보내고 싶으면 요 리턴 버튼을 눌러주면 Going back to the dog. Going back to the dog이라고 나오고 얘가 이런 식으로 자기 집을 찾아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 독에 들어가서 다시 스스로 충전을 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저렇게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